분들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 바로 그러면 편집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하러 렛츠고!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드디어 32번째 고카푸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 제1 전시장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하루 전날 세팅을 한 그 상태고요. 오픈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전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라인업 미쳤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크레모아입니다. 크레모아 지금 사실 직원들이 다 없어서 일단 어떠한 이벤트를 하는지부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페셜 기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10만원 이상 하면은 버킷햇 그리고 PM830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랑 이렇게 주고요. 20만원 이상 그리고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대별로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크레모아 펜이 있어요. 이거 2024년 새롭게 출시되는 펜이고요. 요게 현장 판매가 26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M14라고 해가지고 배터리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전시간 4시간 10분이고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배터리가 거의 9800mAh라 해가지고 최대 풍속으로는 5시간 반 가고요. 최저 풍속으로는 97시간이 가는 그런 무선 펜입니다. 무선 대형 펜 26만원으로 현장 판매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V1500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회전도 되고 상화로도 회전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장 판매가 17만원이고요. 이렇게 하드 케이스까지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배터리 4900에 최대 풍속으로는 5시간 반, 최저 풍속으로는 3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풍기예요. 손풍기. 핸디 A라 그래가지고 손풍기도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삼각대에다 꽂으면은 충전도 되고 그리고 세워서 사용도 가능한 그런 스탠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판매가 57,000원 그리고 충전시간 3시간 20분에 요게 이제 4900mAh라 해가지고 최저 풍속으로 10시간까지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펜도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 새로. 자, 요게 이제 새로 나오는 스위블 체어입니다. 스위블 체어 저도 이제 나오면 이제 좀 이거 좀 사고 싶어서 누리고 있는 품목인데 롱 릴렉스로 해가지고 긴 거 하나 그리고 짧은 거로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스위블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앉아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다른 스위블을 좀 앉아봤는데 흔들리거나 좀 불안정한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박람회 때 이게 제가 앉아봤는데 이게 흔들림이나 이런 불안정한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한번 노리고 있고 그리고 요거 한번 낮은 걸 한번 앉아볼까요? 낮은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릴렉스가 훨씬 더 편하겠죠. 편하고 더 안정감을 주는 건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조리를 한다든지 요럴 때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한 그런 스위블 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좋다. 자, 그리고 올해 신상품으로 크레모아에서 이렇게 냉장고가 나왔어요. 냉장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이렇게 우리 펭귄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것 같은데 요거 스펙을 한번 볼게요. 냉장고는 프리지 55리터라고 합니다. 55리터 짜리인가 봐요. 그래서 용량이 54.2리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15,600mAh 들어가서 13시간 냉장 모드 2도에서 5도 사이로 하면 13시간 되고요. 영하 16도에서 14도까지 하면 4시간 배터리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야, 충전시간 약 4시간. 생각보다 충전도 빨리 되고 사용 시간도 꽤 되네요. 보시면 냉장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냉동실 그리고 냉장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뭐 세워서 뭐 예를 들면 맥주캔 그 피처 같은 것도 세워서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요 부분 이렇게 눌러서 이제 빼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수납이 좀 어렵다 그 점은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도마가 또 달려 있네요. 도마가 이렇게 요것도 깨알 도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 딸깍 소리 나게 닫고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IGT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크레모아에서도 IGT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개를 계속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높이는 한 40cm 정도 되어 보이고요. 컬러는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색상이 약간 어떤 색상에도 좀 매칭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이 그레이 색상보다는 약간 황토빛을 나는 그레이 색상, 그런 색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쭉 하나하나씩 유닛을 사가지고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수납 가능한 선반 TTA 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도 있고, 그리고 가방이 저기 적은가 봐요. 그래서 가방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저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M14 실물입니다. 실물. 야, 이게 이렇게도 되고. 야, 이거 M14 실물이고,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아까 그 제품인데 M1500인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V1040에 대비해서 한 2인치 정도 더 큽니다. 굉장히 크네요. 날개도 7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굉장히 세네요. 여기 있네. 여기 1040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요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핸디도 이렇게 있네요. 핸디 귀엽네요. 되게 귀엽네요. 자, 다음은 코베아입니다. 코베아는 제가 고카프에서 처음 보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우리 워낙 유명한 코베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 텐트 뭔가요? 이 텐트 이렇게 보시면 요거 유튜브에서 많이 본 그 텐트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어떤 텐트인지 한번 볼게요. 와일드 폭스 트롯이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고카프에서 10% 할인합니다. 10동 한정에서 68만 4천 원으로 하고요. 굉장히 뭐 저렴하네요. 5m 85, 3m 20, 그리고 2m 20이고요. 이너 텐트가 2m 15, 3m, 그리고 180 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인용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18.5.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대가 이렇게 하나가 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X폴로, 이너 텐트 쪽으로 X폴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폴대가 없네요. 그냥 땡겨가지고 팩을 박는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터널형 텐트. 뒤에는 X폴로 자립을 시켜주고 거기에다 이너 텐트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땡겨서 팩을 박고, 그리고 텐션을 두 개 폴대를 양옆으로 넣어서 텐션을 잡아주는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요거가 50만원대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 근데 4인용까지는 힘들 것 같고 3인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렇게 자기도 조금 좁을 것 같고, 오히려 요렇게 3명 정도 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4명이서 이렇게 자는 게 조금 좁아 보이긴 합니다. 3인용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재질이 일단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뿔리 립스탑으로 해가지고, 립스탑 재질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고, 안에도 코팅이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만져보니까 안에도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방수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사이드에도 메쉬망으로 이렇게 텐트들이 사실 이쪽 부분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답답하고, 또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다 메쉬망으로 열어줘가지고 여름에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 뒤에 쪽도 보시면 뒤에 쪽에도 다 메쉬망으로 열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너 텐트도 메쉬망으로 열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메쉬망으로 열어서 여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텐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와일드 탱고입니다. 와일드 탱고, 여기서도 지금 고카프 10동 한정으로 10% 할인으로 해서 60만 3천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m 60, 5m 90, 그리고 2m, 그리고 이너 사이즈가 150, 2m 10, 1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인용 텐트고 15.5kg. 색상은 이 샌드 색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너 텐트를 이 둘 중에 하나, 양옆에 중에 하나를 넣는 것 같아요. 양옆으로 대칭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아무데나 이너 텐트를 넣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열어서 메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폴대가 몇 개 들어가냐면 하나, 두 개. 두 개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굿잼님이십니다, 여러분. 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튜버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그래서 폴대를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그냥 탁탁 땡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쉬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폴대 두 개로 사용하는 터널형 텐트. 코베아에서 나왔는데 네이처 하이크랑 또 콜라보를 하나 봐요. 네이처 하이크 경량, 초경량 침낭들이 이렇게 있네요. 되게 작아요. 요만한 그런 침낭들이에요. 이제 싸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 다음은 코베아 W. 아,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코베아의 베스트셀러 텐트. 고카프 현장 팔인 40% 할인합니다. 44만원에. 와. 색상이 이제 탄색상으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6m 20, 3m 30, 높이 2m 10, 그리고 이너 텐트 2m 40, 3m 10, 높이 1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중량은 21kg. 요거 워낙 뭐 유명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한 명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텐트잖아요. 요렇게 엑스폴이 이제 한쪽에 되어 있고, 폴대 하나, 두 개 더, 요런 식으로. 폴대 네 개로 치고, 여기 릿지로 이렇게 텐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은 좀 탄색상 치고는 굉장히 짙은 탄색상이라서, 햇볕 받으면 저기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코베아 몬스터 같은데요. 폴대 4개로 체결하는 몬스터입니다. 색상 몬스터가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공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나온 업체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업체가 약간 도쿄크래프트 여기였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텐트가 하나 일단 나와 있고 화롯대가 또 굉장히 독특한 화롯대가 좀 있더라고요. 와, 일단 이거 뭐야. 테이블인데 이게 접는 테이블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경량 스틸 같은 재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접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수납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텐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텐트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 다 철수를 하셔가지고 저 혼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정신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폴대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고요. 여기도 리치 폴 이렇게 양옆에 두 개, 폴대 네 개 이렇게 터널형으로 치고 텐션 폴 이렇게 두 개 양옆에다 이렇게 치는 그런 형식이라 가지고 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왜 죽지? 지금 뭐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여기는 파쇄석이나 이런 땅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박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죽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를 지금 보시면은 옆에를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옆에를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네요. 지금 사진이 저기 좀 잘 패칭되어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를 열 수가 있네. 열어가지고 옆에로 문을 다니면서 아예 이렇게 개방감을 완전 좋게 해놨네요. 여기.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감도 상당히 좋고 여기 폴대를 이렇게 폴대를 두 개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공간감을 살리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처마 같이 이 아래에서 이제 타프 밑에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다 열 수가 있어요. 저 그림 같이 요거를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공간감을 살리는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너 텐트도 한번 볼까요? 이너 텐트는 지금 껌껌해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너 텐트는 그냥 제가 봤을 때 4명 있으면은 조금 좁습니다. 4명 있으시면 조금 좁은 정도의 그런 텐트고 옆에도 다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메쉬로 하고 이거는 자체도 지금 메쉬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다 열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너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거의 그런 컬러예요. 지금 이게 약간 이 조명 때문에도 좀 그렇기는 한데 컬러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그런 컬러 같습니다. 이거 딱 봐도 좀 약간 좀 일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컬러 색상? 그런 색상이 좀 색상이라고 좀 비춰져요.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또 화면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른데 이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약간 카키 색상 비슷하게 나는데 되게 밝은 카키색인데 청록색도 좀 약간 나는 것 같고 조명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이게 나오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예쁘네요. 근데 4인 가족은 약간 좁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막 엄청 막 깔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롯대입니다. 이게 도쿄크래프트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래요. 그래서 지금 요거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많이 쌓여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게 화롯대입니다, 여러분. 도쿄크래프트에서 가장 유명한 그 화롯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다리가 아니고 요게 위에 세워지는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꽂아주고 요것도 이렇게 꽂아주고 꽂아주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휘우면서 여기다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고 야 이거 화롯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 비싸요. 10만원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도 여기 꽂아줘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렇게 화롯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요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주전자라든지 그릴이라든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 부피도 작고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10만원이래요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지금 이렇게 다 받쳐주고 장작 같은 거는 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되게 좋아요. 의자도 지금 약간 아 이것도 접는 거네. 이렇게 좋은데? 오 잠깐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야 이거 짱인데? 의자도 되게 편하더라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더 열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는 건데? 야 이것도 좋은데? 와 놀랍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접을 수 있겠죠? 왜 얘네들 다 접는 거야. 이렇게 꽂아가지고 야 이런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렇게 접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야 아이디어가 얘네들 진짜 짱이네. 우리나라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꽂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사이드 테이블이 조그맣게 완성이 되고요. 요 선반도 되게 요것도 다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수납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요것도 이제 접으면은 조그맣게 또 이렇게 그 수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캠핑 다닐 때 좋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도쿄 크래프트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예.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음은 울프라운치입니다. 울프라운치 저 지난번 전시회 때 이거 제가 요 그래픽 텐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또 행사를 하네요. 12만원에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한번 그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2만원이라서 너무 가성비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폴러 느낌으로 나는데 폴러랑은 좀 다른 점도 좀 있고요. 안에 이너 매트가 저 보여드릴게요. 자 폴러는 이 안에 텐트가 이너 텐트가 다 메쉬거든요. 얘는 다 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겨울이나 이럴 때에도 얘는 사용하기가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나 이런 사이즈는 거의 폴러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아주면 이 정도의 공간도 앞뒤로 나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텐트다. 그리고 색상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시고 저는 요 색깔을 했습니다. 사하라. 네, 그래서 저랑 커플로 하실 분들은 사하라 데저트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버입니다. 아버는 이번에 새로 나온 텐트가 요 텐트예요. 오발이라는 텐트인데 지난번 나왔을 때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폴대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까지 두 개 이런 식으로 가고요. 사이드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발 예약 판매 59만원, 정상 판매가는 77만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5m, 그리고 3m 30, 그리고 높이 2m 10. 패킹 사이즈는 이렇게 또 작고요. 무게가 그리고 미쳤어요. 11kg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카키 블랙, 이 두 가지 색상이고요. 야,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후크로 채워가지고 체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사이드는 이제 슬리브에다가 폴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체결을 하는 방식인데 메인으로 크로스되는 폴대는 이렇게 후크를 체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공룡 등껍질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도 나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시면 공간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메시 창들을 좀 많이 내줘가지고 공간감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카키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요. 블랙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요. 두 가지 색상 다 좋습니다. 탄색상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아쉽지만 카키 색상과 그리고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출시된 것 같아요. 아보 투맨 매트 텐트라고 합니다. 커밍 순. 가격도 미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안에다가 저 왜 저걸 넣어놓으셨지? 에어매트 40cm짜리를 넣어놓으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보다 아 매트 텐트라가지고 원래 이 상태로 돼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매트 위에다가 올리는 텐트인가 봐요. 오 에어매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네. 그러니까 에어매트 지금 40cm 여기 지금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메쉬로 된 그 이너 메쉬로 된 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 사실 이거 되게 공략하기 좋은 그런 텐트네. 여름에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업라이트 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데요? 솔캠이나 커플캠으로는, 괜찮은데, 여기 그렇게 하고 또 앞에다가 뭐, 저 타프를 하나 더 쳐도 되니까요. 이렇게 했고, 뒤에를 한번 볼까요? 옆에는 또 이렇게 벤틸도 이렇게 내주고요. 벤틸도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 괜찮은데? 뒤에서 봐도, 뒤에서도 괜찮네. 뒤에서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내리면은 여기에는 요만큼의 공간이 또 남습니다. 예, 그래도 짐 같은 거 또 여기다가 올려놓고 예, 사용도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네요. 아버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공격적으로 제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 좋다. 옆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리면서 사생활 보호도 좀 약간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네요. 요것만 가지고도 캠핑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하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또 앞에 더 빼야겠죠. 예. 자 이거는 아버 오토핏 하우스 원터치 텐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프라이스 139,000원. 색상은 블랙 카키. 보통 블랙 카키 위주의 그런 아버 텐트 색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작은 예, 그런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원터치 폴대를 사용을 해서 바람 부는 날은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쓰면 다 부러져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은 날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펼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텐트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방이 다 메쉬로 문을 열어서 개방감도 살려주는 그런 텐트 같고요. 요것도 괜찮은, 요것도 쉽게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그런 옵션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헬로스입니다. 이야, 이 색상 보세요. 이 슬러그, 이야, 슬러그. 이 세 개 펼쳐져 있는 거 보세요. 색상이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탄색상, 그리고 요거는 카키색, 그리고 검정색. 이런 식으로 지금 피칭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감이나 이런 게 엄청납니다. 예. 여기 지금 1인용 텐트, 뭐 이거, 저 코트 텐트 같은데, 요거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예. 그거를 여기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감 보십시오. 예. 사이드 공간감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위에도 벤틸, 위에 지금 창 낸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공간 뭐 하늘 뭐 이렇게 공간감이라든지 별 보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잘 나 있고요. 사이드도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래그를 넣어놔서 그러는데 사이드도 원래 메쉬로 다 열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탄색상인데 슬러그랑 38 익스플로어랑 콜라보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우 옆에 이거 플래그 너무 이쁘다. 야, 색상도 사실 저는 탄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짱짱합니다. 네, 굉장히 짱짱하고, 요거는 이제 폴대를 요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새로 출시되는 그런 타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이거는 뭐야. 폴대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폴대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 그리고 사이드로 이렇게 내려서 팩을 박아서 공간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그런 타프입니다. 야, 이런 식으로. 예.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자,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낮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예, 이 공간감이 이게 한 2m 10 정도 되고요. 2m가 넘는 높이에다가 그리고 이 다 메쉬망으로 열려서 굉장히 공간감이 진짜 좋다. 되게 뻥 뚫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스티블까지 연결을 해서 그 이너 텐트까지 설치를 한 모습인데 이너 텐트는 굉장히 큽니다. 이건 4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아이 어린 가족은 5인용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큰 대형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쉘터고 이 베스티블까지 하면 텐트겠죠. 근데 저는 탄색상이 더 예쁩니다. 물론 이런 이 색상도 되게 예뻐요. 자 그리고 헬로스의 그런 메인 품목 슬러그가 나오기 전에 요거로 히트를 쳤었죠. 버터플라이 타프 이런 식으로 원포를 넣고 이런 식으로 팩을 박으면서 활용하는 T
CP형의 타프죠. 예. 원폴을 가운데 세우고 뒤에다가 조그만 폴 해서 각을 만드는 투폴 텐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뭐 텐트만 봐도 아실 거예요. 여기는 하드레버 캠빌 브랜드고요. 여기 크랩 텐트, 면 텐트로 해가지고 4인용 사용하는 거, 그리고 크랩 텐트, 요게 카키색, 블랙 색상, 요렇게 두 개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나온 그거 같아요. VT1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보네요. 요거는 원터치 투룸 텐트래요. 599,000원이고요. 플라이 포함 발매 예정가래요. 아직 발매를 안 했고요. 처음 보는 거라서 역시. 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지금 이게 원터치래요. 원터치 폴로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한번 폴대를 한번 볼까요? 폴대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딸깍딸깍 해가지고 체결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높이도 굉장히 높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한 4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3m가 넘을 거고 4m가 조금 안 될 것 같고 한 4m 거의 될 것 같은 느낌? 3m는 훨씬 넘을 것 같고 4m에 가까운 그런 텐트가 이너 텐트로 되어 있고 이 앞에 공간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거 폴대까지 다 주는 것 같은데 폴대도 이렇게 업라이트 폴 할 수 있는 이런 폴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칠까봐 이렇게 닫아놓는 거구나. 그래서 폴대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3개씩 이렇게 가운데 3개 여기 끝에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텐트라고 하네요. 아직 이름이 안 정해졌나 보다. 자, 이제 여름에 쓰기 좋은 코트 텐트, 소라 텐트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소라 이거는 플라이까지 씌워져 있는 거, 요거는 메쉬망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2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면 텐트, 고동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삿갓 타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색상이 있나 봐요. 이렇게 탄 색상 비슷한 거, 아이보리 색상 비슷한 그런 색상 하나, 블랙 색상 비슷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올려서 거의 옛날 파라솔 뭐 그런 거 이렇게 탁 올려서 치는 거, 우리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러고 하면은 올려서 이렇게 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형식으로 쫙쫙 올려서 당겨 가지고 이렇게 딱딱 소리 나게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타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반사이드입니다. 요즘에 어반사이드 신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와, 지금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이지캐빈, 예, 이지캐빈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에어 텐트인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와, 여기 폴대 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하나 그리고 뒤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폴대가 두 개가 들어가고 이너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너 텐트 한번 크기 볼까요? 이너 텐트도 4인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네요. 근데 3인 사용하기에 너무 좋다. 3인 사용하기에는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텐트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3인 사용, 세 가족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캐빈 에어 텐트고요. 크기 한번 볼게요. 길이가 7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2m 30, 폭은 3m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가 14kg예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에어 텐트 치고 굉장히 가볍고요. 5분이면 완성되는 터널형 7m급 쉘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카키색 빛깔 나는 올리브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블랙 색상. 자, 에어 텐트 두 개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는 다 지금 메쉬로 문을 다 열어놨어요. 양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렇게도 사용하면서 이제 타프 같이 사용도 가능하고 여기다가 뭐 코트 텐트 같은 거 하나 놓고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인용도 사용 가능하죠. 왜냐면 5분 동안 바람만 두 개 넣어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혼자 그냥 저기다 놓고 앞에 이너로 사용 앞에 그냥 거실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혼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플이면 더 좋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안킬로 돔쉘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공룡을 형상화해서 좀 만든 그런 텐트인데요. 야, 한번 스펙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룡을 좀 형상화해서 안킬로사우루스를 좀 형상화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5m급이고요. 높이가 2m 40입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네. 그리고 폭이 3m. 최대 폭은 4m까지. 그래서 5m, 4m. 최대 5m, 4m급의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색상은 카키랑 탄 색상, 그리고 무게가 16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립스탑 40D 되냐래요. 그래서 이 텐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짱짱하게 좀 쳐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이거 다 지금 후크 걸어가지고 피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런 텐트들은 슬리브에 넣어가지고 폴대를 넣고요. 그리고 아예 횡단하는
이렇게 아예 횡단하는 긴 저 폴대는 이렇게 다 후크를 걸어가지고 피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이너 텐트를 한번 볼까요? 이너 텐트 되게 크네요. 이너 텐트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5m급이라 그랬는데 2m 50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지금 4m라 그랬잖아요. 최대. 그러면 요 앞에도 최대한 44m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절반이, 야, 그러면은 5m니까 2m 50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m 50이 이너 텐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4m가 지금 이너 텐트가 되어요. 그러면 거실은 좁아지겠지만 이너 텐트가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너 텐트에서 앉아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앞에도 볼 수 있고 위에도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메쉬창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저쪽도 다 열 수 있습니다. 네, 저쪽도 다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쉘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조금 좁기는 한데, 예, 밖에다가 뭐 세팅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또 요것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앙킬로 돔 쉘터, 요것도 괜찮은 쉘터가 또 출시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큰 쉘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대하다, 거대해. 와, 아까는 앙킬로였다면 지금 이제 스테고 돔 쉘터입니다. 예, 스테고를 모티브로 탄생을 한 그런 쉘터고요. 자, 요거는 6m 60에 2m 40입니다. 와, 굉장히 크다. 6m 60, 그리고 폭은, 최대 폭은 아까 4m였는데 여기는 4m 80. 아, 카키, 블랙, 요거는 탄색상도 있네요. 그리고 나일론 40D 실리콘 있고요. 그리고 19kg, 6m 60, 4m 80, 2m 40. 이야, 여러분 진짜 커요.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공룡 같아. 야, 이거 진짜 공룡 같아요, 여러분. 와, 진짜 큽니다. 안에 공간감도 너무 좋고. 야, 이거는 한 6식구도 사용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이너 텐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큽니다. 이너 텐트가, 야, 근데 이게 저쪽 끝에까지 될라나 모르겠네. 야, 이거 좀 제가 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너 텐트가 상당히 애매해서 이게 이렇게 누워지는지 한번 누워볼게요. 야, 이거 좀 키 크신 분들은 불편하겠는데. 이게 제가 이제 170 중반인데 여기가 180 넘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주무셔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기가 폭이 4m가 넘기 때문에 머리를 가운데 두고 두 명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네 명이서 자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거 뭐 말도 못해요. 어우,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본 텐트 중에 거의 뭐 이 노스피크의 X9 정도 되는 거실형인 것 같은데요. 이 폭도 너무 크고요. 요만한 텐트도 많은데 사실 4m 50대는. 야, 진짜 크고 이게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짱이다 이거. 괜찮네요 이거. 근데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폴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지금 폴대가 요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네 개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으로 5개, 6개, 그리고 7개, 8개. 8개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쉬울지 어려울지는 제가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폴컵에다가 이렇게 꼽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폴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한번 제가 안 쳐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어렵긴 하지만 힘들다. 그런 거 힘들 것 같아요. 이 가운데는 이제 슬리브 통해서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 이 옆에는 이렇게 후크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만 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부에노프 IG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에노프라는 브랜드입니다. 예. 색상이 그레이 색상도 되게 고급스럽고요. 이 탄색상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도 4유닛이네요. 4유닛 하나 둘 셋 네 개 4.5유닛이네 요것도 접는 건가 봐.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커션 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4.5유닛입니다 크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요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딸깍딸깍 해가지고 높이도 조절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건 좀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수납 가능한 이런 아래 메쉬망도 하나 또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도 있고, 높이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해둔 것 같은데 요 무게가 7.9고요.
아, 높이가 41, 51.5, 62. 이 세 가지 버전이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금액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거. 와, 요거 되게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총, 여기가 이제 115. 115cm, 가로가 115cm, 그리고 여기 폭이 54cm, 그리고 높이가 41에서 62cm까지 조절이 되는 그런 IGT입니다. 상판을 보면은 되게 얇아요. 얇은데, 흔들림도 별로 없고, 저는 흔들리는 거에 되게 예민한데, 흔들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좀, 되게 좀 안정적이고 색상이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네요. 부에노프,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패킹이 되나봐요. 야, 이거 패킹 좋다. 야, 이거 흔들림도 진짜 없고 좋네. 이게 41cm래요. 되게 낮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41cm면 높네. 야, 이것도 좋고. 야, 블랙색상도 좋고. 야, 그거 좋은데요, 이거? 부에노프, IGT 고민하시는 분들 부에노프도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실물로 한번 보세요. 제 삶은 브리질 에어컨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레이 컬러인데요. 색상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도 직육면체라서 생각보다 그 수납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브리질 캠핑용 에어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5kg고요. 그리고 냉방 능력이 900W입니다. 소비 전력은 평균 325W.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돌릴 때 그 온도 낮출 때에는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 색상 32, 27, 58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다음은 시마노 아이스박스가 좀 여기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스박스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 뭐 컬러도 예쁘고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요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 담가주는 거네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면 딱 압축이 딱 되는 것 같아. 진공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이런 식으로 열고요. 이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네요. 오이스터가 지금 약간 양쪽으로 여는 건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여네요. 이게 컬러도 이런 식으로 열고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열고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모든 게 지금 다 이쪽에서 열 수 있고 이쪽이 열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같이 들리는 정도로 굉장히 이것도 그렇고 이거 좋다. 이렇게 열면은 좋기는 하네. 다양한 색상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나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마노였습니다. 다음은 마린랜드 에코플로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 한 200만원대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냉장고인데 이게 글래시어라는 냉장고인데요. 이런 식으로 냉장, 냉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아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서 얼음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서 얼음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여름에는 특히나 냉장고 쓰는 계절에 얼음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얼음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냉장고입니다. 글래시어 108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이처하이크인데요. 이 네이처하이크에 지금 이렇게 그늘막 텐트 같은 게 하나 쳐져 있는데 공간감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공간감 되게 좋고 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바닷가 같은 데다 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폴대가 두 개가 하나 두 개 폴대가 크로스로 두 개 들어가고 리치폴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공간도 좋고 그늘도 많이 막아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얀색이라서 햇볕을 엄청 잘 막아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바닷가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 옆에 보면은 또 조그마한 버전으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닥이 있는 거. 저거는 바닥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닥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텐트입니다. 요거는 원터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서 저기다 걸어주는 폴컵에다가 걸어주는 그런 텐트입니다. 다 메쉬로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개방감도 넓혀주는 그런 텐트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이처하이크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면 텐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소파나 그리고 에어매트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그라운드입니다. 자 하이그라운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IGT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IGT예요. 유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하나 하면서 하나 중간에 빼서 요런 아크릴 플레이트, 요런 거 하나 이렇게 얹어 놓으면 또 이렇게 골재료 같은 랜턴 넣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IGT 유닛 24,900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원버너 플레이트, 요런 식으로 플랫버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하나 이렇게 해두면 또 좋고요. 코너에는 코너 테이블,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치 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방금 전에 그 IGT를 그냥 테이블로 봤다면은 지금은 여기는 이제 카고 박스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라운드 그 카고 박스에다가 그 상판 올려가지고 테이블로 만들고 연결하는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유닛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세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장단점이 확실하죠. 이렇게 짐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그냥 바로 테이블로 사용을 하니까 짐은 확실히 줄어들고 안에 거 다 뺀 다음에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안에 거 짐을 다 안 뺀 상황에서는 약간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좀 극명한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큰 돔 텐트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야, 굉장히 큽니다. 우와. 하늘이 이렇게 메쉬로 다 뚫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개방감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름에는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봄, 가을에 사용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이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우레탄도 달려 있어서, 요것도 이제 지퍼 형식으로 체결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우레탄 창 옵션인 것 같고요. 여기다 다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퍼가 있는 거 보면은 여기다 달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거보다 더 커요. 요거보다 지금 저게 더 커 보입니다. 요것보다 요게 더 커 보여요, 지금. 하이그라운즈 하프문 돔 쉘터 129만원이고요. 5m 50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5m 50이래요. 와, 진짜 크다. 이게 5m급인 것 같고요. 저게 한 4m급. 요게 3m급인 것 같습니다. 크기별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보신 것 같고, 요거 이제 구경하시려면 나오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공간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그라운드였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왔던 그 고카프 중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새로운 브랜드들도 많고 박람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가 많은, 새로운 신상품들이 많은 그런 박람회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밥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 바로 그러면 편집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하러 Let's go! 자, 그러면 짱개팽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